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갈릴리를 저주의 장소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곳이 갈보리입니다.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신 곳이 갈보리이었습니다. 마귀가 기뻐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던 곳이 갈릴리 갈보리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사형수가 마지막 모습을 남긴 곳입니다. 자기 죄로 죽어가던 두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중한 사람은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던 곳이 갈보리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두 번째 말씀하셨던 곳이 갈보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편 강도 사형수에게 낙원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임한 곳이 이 갈보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임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 가운데 무의미한 날은 없습니다. 또한 의미 없는 존재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굼벵이도 탈을 벗고 새롭게 메미로 태어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강도가 강도짓을 하는 것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선한가 아니면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의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발장, 선한 목적을 위하여 악을 행하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장발장은 출소 후에 미리엘 주교에게서 숙식을 도움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으로 된 값비싼 물건을 훔쳐가다가 포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미리엘 주고는 그에게 은촛대까지 덤으로 주며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후 그는 이름을 마들렌이라고 바꾸고 공장 주인과 시장이 되면서 선행을 베풀며 살다가 팡틴이라는 불쌍한 여인의 부탁으로 그녀의 딸인 코제트를 구하려 갔습니다.
그러하였지만 자벨의 계략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을 구하고 스스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곧 탈출하여 종달새라 불리고 있는 불쌍한 코제트를 구하여 수녀원 등지에서 숨어 지내며 키우다가 코제트를 마리우스라는 젊은이와 짝지어주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선한 일을 위하여 목적이 선하다고 한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방법도 올바른 것이어야 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한 강도의 삶을 보면 최후까지 도덕적이거나 아름다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던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봉사활동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침례를 받은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강도의 간구는 오늘 나의 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강도는 회개하기 전 도덕적인 삶이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사람을 공경한 일이 없었습니다. 회개한 후에도 봉사활동, 전도, 예수님 섬기는 일 등을 기회마저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역시 공로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 말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한편 그 회개한 강도는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과거의 삶이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강도의 요청에 예수님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두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죄로 죽어가는 순간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최후의 한마디를 남기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보면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비방하면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평소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일의 소식을 들어 기억했을 것입니다.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그 역사를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도 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나를 구원하고 너도 구원하라 하는 강구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자기의 죄를 알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구세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갈보리에서는 너와 나를 구원하라는 이기적인 기도보다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자기 죄를 자복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예수님은 회개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을 약속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강도의 요청에 답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뻔뻔스러운 자식, 한평생 네가 행한 일을 생각해 보았는가? 너는 죽어야 할 것이 분명하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너무나 늦었어. 조금 더 일찍 왔어야 했어. 등등으로 말을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요청하는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단순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자를 결단코 내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이었습니다. 한나는 성태하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 마음이 무척 무겁고 고통이 컸습니다. 그는 매년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통곡의 기도는 제사장 엘리가 분명히 단정하지 못한 여인이 술 취하여 울며 주정하는 술주정뱅이의 말로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통곡의 기도 가운데 얻은 아들 사무엘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평생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한나는 서원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일찍이
있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하게 되는 그 인물이었고 그 서원대로 한나는 드리었고 사무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나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사무엘상 1장 20절이었습니다. 서운한 것이 있다면 꼭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전도서 5장 4절 말씀.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시편 15편 4절 말씀. 약속의 하나님께 서운한 그 일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기도한 그 무엇을 시행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 평생 살아온 길, 마지막 죽음의 자리는 험한 십자가. 사형언들을 받고 형틀에 있는 자, 죽어가는 자를 향하여 외침이로다.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에게 그가 무슨 공로가 있었기에, 그가 무슨 의로움이 있었기에, 그가 무슨 아름다움이 있었기에 낙원을 허락하셨는가? 네 한 평생을 돌아보라. 네가 어떤 삶을 살았기를, 네 자신을 돌아보라. 네가 무슨 염치가 있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가? 염치 없고 뻔뻔스러운 자야 네 부끄러움을 알라 하고 꾸중할 만도 한데 어떤 이유 조건도 없이 후일에 두고 보자는 것도 아닌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을 것이라 허락하였는가? 그는 누구였는가? 주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한 자, 그는 누구였는가? 내가 살아온 한 평생이 의롭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죄악의 그 늪에 있었다 하여도 내죄 때문에 죽어가시는 그분에게 나를 맡기실 때에 내려주시는 그분의 말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을 입은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분이 사용하시고 귀한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동반되는 인물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